이 장은 굉장히 참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다. 한번 보시죠. 해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이 쭉 해석을 해보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해보십시다. 섭공이, 글자를 꼬박꼬박 짚어가며 해석을 보세요. 섭공이 문 공자어 자로 언을.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섭공이라는 임금이, 그죠? 섭공이. 문, 공자어, 자로 오늘. 공자를, 즉, 공자라는 분을 자로에게, 거기서 어디서 어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공자를 자로에게 묻거늘. 물을 문자, 묻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섭공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대부였는데, 지금 말하면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건방지게, 응? 건방지게 공이라고 칭을 한 거야. 응? 자기를 더 높게 칭한 거야. 그런데 공자의 제자인 자로라는 사람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거든? 그 자로만을 알았어. 그래서 자로를 붙잡고, 야, 네 선생님이 공자라며, 공자는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은 거야. 그게 바로 섭공이 문 공자어 자로언을 그런 말이에요. 이해 됐죠? 응. 자로 불대한대. 자로가 대답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묻는데 답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고, 응? 질문이 가당치 않은데 질문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로가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본문이야. 응? 노노 본문. 본문에 대한 풀이를 주자라는 분이 꼼꼼하게 풀어놓으신 거야. 자, 풀어봅시다, 이제. 섭공은, 여기 섭공은 누구냐? 이 섭자도, 본래는 잎사귀 엽자잖아, 그지? 엽인데, 사람의 성씨를 나타낼 때는 섭자로 읽는 거지. 섭공은, 초섭현윤, 즉, 초나라 섭현윤. 여기 윤자는 옛날에 한성판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서울시장, 그거의 조선시대 명칭이 한성판윤이야. 그러니까 우두머리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서편, 군현제도 있었댔잖아? 그러니까 서편의 윤인데, 응? 즉 서편윤을 하고 있던 심재량이니, 사람 성씨는 심씨였고 이름은 재량이었다 이거지. 이해가 되지요? 그럼 뭐예요? 섭공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응? 초나라 서편 지방의 책임자였던 심재량이라는 사람인데, 됐죠? 자는, 그 사람의 심재량의 자는 자고니. 이게 사람은 이름이 있고, 자가 있고, 호가 있고, 시호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름, 자, 호, 시호가 있다고. 근데 이름은 너희들 태어날 때 지어주는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의 간절한 바램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사람 이름자에는 죽일 살자, 사기칠 사자, 도망갈 도자 이런 걸안 쓰잖아. 다 아름다운 글자를 넣지. 그거는 부모님의 바램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 근데 그 바램이 20년이 되고, 우리 여학생들은 만 15세가 되면 다 여러분 지금 이미 성인이야. 다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 만큼 몸이 다 성장한 거라고. 그러면 15년 동안 처음에 바램이 고스란히 갈 수도 있지만 그 바램에 과부족이 생기겠지요. 지나친 부분과 부족한 부분. 이거를 보정해주는 의미에서 더 져주는 이름이 자야. 즉, 만 15세 생일날 지어주는 이름. 그때 옛날에 뭐였냐면 여학생들, 여자들은 계리라고 해서 비녀를 꽂는 행사를 한 거야. 그전엔 댕기머리만 따고 다니는 거지. 멀리서 봐도 저거는 애들이야. 댕기 따고 다니면. 근데 비녀를 꽂으면 어른이야. 어른 행사를 했던 거야. 그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지어준 이름이 자란 말이야. 자는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옛날에. 호적의 등재가 됐던 거야. 그래서 여기도 자는, 이 사람, 이 자가 뭐라고요? 자고. 자고라는 자였다. 다만,
잘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손 윗사람만 잘을 불렀지, 손 아랫사람은 잘을 부를 수 없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정식으로 그런 예를 갖췄거든. 그래서 선생님 자는 자성이야. 이럴 때 자자는 별 의미가 없이 너라는 뜻이야. 그대, 자네 그런 뜻이야. 근데 여기 사람은 곧자가 뜻인 거지. 선생님은 자가 자성이야. 성자는 참될 성자야.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도 거짓 없이 진지하게 가르칠 때 교육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는 이제 참진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자성이라는 자를 받았지. 호는 단산이지만 거기 자 이해됐죠? 참칭 공야라. 이 참자는 참남될 참자야. 참남된다는 것은 자기 분수 밖에 있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대학생 흉내를 내거나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남된 행동이야. 여기는 뭐야? 참칭공야라. 참남되게 공이라고 칭했다 이거지. 무슨 얘기예요? 섭공이 아니라 섭현윤 심재량이 묻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섭공이 문공자어 이랬잖아.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참남되게 공이라고 칭했다 이거지. 이해가 됐죠? 섭공이 부지 공자하니, 그죠? 섭공이 공자를 알지 못했으니, 즉 섭공이라는 이 사람이 공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으니, 필요 비소문이 문자고로, 반드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분이 공자였는데, 공자를 물을 정도의 이 사람이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 공자같이 훌륭한 분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 자로한테 질문했으니까 뭐예요? 묻지 못할 입장인데 물은 거거나, 아니면 물어 답변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 그렇듯이 반드시 유 비소문이 물을 바가 아닌데에도, 그죠? 물을 바가 아님이 있는데에도 문자, 물은 사람이라 이거지. 그 사람이 물을 바가 아닌데 물었다 이거야. 고로, 그러므로 자로 불대어나,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거나, 저거 물을 가치도 없는 놈이 물으니까 답변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답변 안 했거나, 아니면 이 억자는 뒤집는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역이 성인지 덕이, 또한 또역자지요? 또한 성인의 덕으로서, 덕이 성인의 덕이 실유 미이 명언자여. 실자는 실상, 실제로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미이 명언자. 여기 이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지. 그렇죠? 이럴 여기 거성이라고 써 있잖아. 거성. 이 거성이라고 쓰였을 때는 이게 바뀔 역자잖아요. 흔히 일반적으로 알기는 바꿀 역, 주역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읽고 이, 쉬울 이 이렇게 읽을 때는 꼭 여기 사서 책에는 거성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나? 해석도 쉬울 이자로 해석한다 그 말이죠. 그럼 미이 명언, 그 말로 이름 짓기가 쉽지 않음이 있었는가 보다 이거지. 끝에 있는 여자는 혹시 그런가 아니었는가 그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섭공이 거기부터 보세요. 여기부터 섭공이 부지 공자하니, 섭공이 공자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필요 비소문이 문자고로, 반드시 물을 바가 아닌데에도 물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을 바가 아닌데 물었다. 고로, 그래서 자로가 불대어나 대답하지 않았거나, 억역 이 성인지 덕이, 그렇지 않으면 또한 성인의 덕이 실제로 말로 이름 짓기 쉽지 않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 단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잘 모르잖아. 선생님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깊이 했는지도 모르잖아. 하물며 성인이신 공자님을 쉽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치요? 그렇잖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라. 5분 내로 말해라. 그럼 뭐라고 말할까? 응? 석가모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답변을 못했거나, 즉 자로 불대한데 원문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풀이를 주자는 두 갈래로 본 거지. 하나는 저 사람이 묻지 못할 형편인데 물었으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안 했거나, 또 하나는 쉽게 성인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나. 그 얘기야. 됐죠? 넘겨보세요. 자왈. 이제 그래서 자로가 쪼르륵 선생님한테 달려왔겠지요. 와가지고 뭐라 했겠어요? 선생님, 섭공이 선생님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자 공자님이 이제 자로한테 일깨워준 말이야. 자왈. 공자님 말씀해. 여. 여기 여자는 계집녀지만 실상은 앞에 삼수변이 붙어 있는 너 여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거기다 글자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너는 그지? 해불왈 해자가 어찌 해자지? 그렇죠? 불왈 왈자는 말할 왈자니까 어떻게요? 너는 어째서 말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답변하라고요? 여기 그 밑에 나와 있네. 기위있냐? 기위있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자는 될 위자야. 그럼 어떻게? 그 기자니까 그 사람 된 것이. 그렇지요? 그 공자님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기위있냐? 밟은 망식하며.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밟은 망식 낙이 망우. 이 말만으로 알고 가면 될것 같아요. 밟은 망식이 뭐예요? 이 분자는 우리 밟은이라는 말 한자로 썼지만 실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분발하자 이렇게 쓰잖아. 분발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즉, 이 분을 발해서 망식 먹는 것마저 잊어버렸으며 잊을망자잖아, 그지? 이게 분을 발하여 먹는 것마저 잊어버리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얻지를 못했어. 그럴 때 어떻게? 아무개야 밥 먹어라 해도 아니요 조금만 더 보고요 조금만 더 공부하고요. 그거를 얻기 전에는 그냥 밥 먹는 것마저도 잊어버린 채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밟은 망식이야. 이거 어때? 이네 글자만 알아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밟은 망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밟은 망식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분을 발하여 먹는 것마저 잊어버리며. 그 다음에 낙이망우하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았어. 이치를 깨달았어. 그럴 때 낙이 그것으로서 즐기다 보니까 근심 우짜잖아. 모든 근심을 잊어버렸어. 사실은 여기는 낙이망우라고 할때 낙이망우의 그 내용이 뭘까요? 도야, 도. 도를 깨우치면 그 도를 즐기다 보니 세상 가는 줄 모르는 거지. 모든 시름 다 잊어버리는 거지. 됐어요? 응. 낙이망우하여. 부지노지 장지운이요. 부지는 모른다는 뜻이지요. 부지. 노지장지. 노자는 늙을 노자니까 노지는 늙음이 장지 장차 이르를 것을. 응? 내가 늙어가는 줄을 푸지 알지 못했다라고 운이. 운자는 말할 운자잖아. 뭐뭐라고 말하다. 응? 말하지 않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면 얘야 자로야. 선생님은, 응?
선생님 사람 됨됨이가 아직 그 돌을 깨우치기 전에, 그걸 알기 전에는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거기에 몰두하고, 그거를 얻고 나서, 알고 나서는 그거를 즐기다 보니 늙는 줄을 모르고서 즐기는 분이더라. 늙는 줄도 모르는 채 인생을 그렇게 즐기는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하면 될걸왜 말을 못했니? 그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미리 책을 주고 찾아오세요라고 한 이유는 적어도 모르는 자가 무슨 잔디는 찾아오라 이거야. 그래야 그 다음 진행을 선생님이 글자 해석을 않고 글자를 한자 한자 가르치지 않고도 글자 찾으면, 아, 선생님이 해설을 이렇게 하시네? 그럼, 아, 내가 글자를 더 치밀하게 자세히 찾을 걸,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가지만, 굉장히 답답하잖아? 그래서 글자를 찾아야 되는 거라. 그럼 여기까지 됐죠? 본문제 해석이 된 거야? 그럼 해석을, 이제 주석을 보자. 미득즉. 여기, 미득즉. 여기 미자는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미래를 부정하는 한문에서 유일한 글자야. 부정하는 글자는 많지, 없을 무, 안 입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미래를 부정하는 말.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미성년이라고 하잖아. 나중에 성년이 되잖아. 근데 아직 성년이 아닌 거잖아. 미성년, 응? 미취학, 이런 말 있지. 아동 말할 때 미취학, 그것도 뭐예요? 분명히 취학 학교에 나가는데 아직 안간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득즉, 그럼 뭐야? 아직 터득하기 전인즉. 됐어요? 발분이 망식하고 분을 발해서 먹는 거마저 잊어버리고, 응?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될 것이 안 됐을 때는 분을 발해서 열심히 몰두해가지고 먹는 것만 잊어버리고. 이득즉, 여기 밑자의 반대말은 이자야, 그지? 밑자는 아직 뭐뭐하기 전 그런 뜻이고, 여기 이자는 이미 이자잖아. 이미 득은 얻을 득자지만 실제는 터득하다. 이미 터득한즉, 낙지이 망우하여. 낙지 할때 지자는 그것이야. 그건 뭘까요? 터득한 것. 터득한 것을 즐기면서 망우, 근심을 잊어서. 내가 아는 거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게임 얘기하면 금방 알지, 여러분? 새로운 게임기를 받았어? CD를 받았어?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쩔쩔맬 때는 아무개나 밥 먹어라 해도 가만히 있어요. 조금 있다 그래. 거기에 몰두하지. 그 다음에 그거 방법을 알면 어때? 그거 즐기느라고 다른 거 모르지.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게임이 아니라 학문, 진리, 인생의 살아갈 방법, 이거를 아직 터득하기 전에는 몰두해서 거기 계속 연구를 하고, 그거를 터득하고 난 뒤에는 그거를 즐긴다. 게임 즐기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시이자로 써있자는 뭐뭐로 써? 그렇게 되니까 이두 가지로 써. 면언하야. 이 면자는 힘쓸 면자예요. 힘써서. 두 가지가 뭐예요? 발분망식, 낙이망우. 그지? 힘써서. 일유자자이. 이 일자는 날마다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자자. 자자라는 것은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런 뜻이야. 부지런히 노력함이 있어서. 부지, 연수지 부족하니. 부지는 밑에 전체 모른다는 뜻이지요? 연지 부족, 수지 부족. 연자는 나이야. 응? 연수라는 것은 나이의 부족함을 알지 못했으니. 내가 늙어가는 줄도 모르니. 단, 자언기, 호학지독이라. 다만, 응? 다만 단자잖아요? 다만, 스스로 그, 여기 호자도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럴 때는 호자가 원래 이 거성 이렇게 써 있지. 반대로 거성 이렇게 썼잖아. 호자는
원래는 이게 조을 후자지 형용사로. 근데 여기 거성이라고 쓸 때는 좋아할 후자야. 동사로 쓰인 거야. 그럼 뭐예요? 자언 기 호학지 독이라. 스스로 말하기를 그 배우기를 좋아하는 독실함. 돈독할 독자잖아. 독실할 독. 돈독함을 말했을 뿐이라 해야지. 끝에 있는 이 자는 뭐뭐실 뿐이다. 이런 때는 이 자야. 됐죠? 연이나, 그러나, 여기 연이나, 연이라는 이게 부정사지요? 그러나, 심미지즉, 심자는 깊을 심자야. 깊이 그것을, 여기, 어딨어? 그러나, 그것을 깊이 음미해 보면,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발분망식, 낙이망후, 이 말을 음미해 보면, 견기 전체 지극하여, 그 전체로, 전체의 지극함을 보아서. 봐봐. 여기 조금 즐기는 사람, 이만큼 즐기는 사람, 전체를 즐기는 사람,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전체 즐기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전체 지극이야. 전체 지극을 보고, 전체 지극을 보고, 신력 분리, 분리지묘. 순자는 순수하다. 여기 순자는 영어로 pure야, pure. 100%. 순력. 불이, 여기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그럼 뭐예요? 순수해서 또한 그치지 않는 묘리가, 여기 묘는 묘리야. 묘한 이치. 묘리가 유비 성인이면 어떻게 돼요? 유비 성인해서 어떻게 할까? 성인이 아니라면, 성인이 아니라면 불능급자니 능히 미치지 못할 바가 맨 위에 U자 있으니. 보세요. 여기를 봐봐. 세상의 이치는 어디 있어? 이치가 어디 있어? 이치는 어디 있습니까? 없는 곳이 없잖아. 모든 것에 다 이치가 있잖아. 그쵸? 근데 그 이치는 쉬었다 갔다 하나요?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됐죠? 그다음에 전체 지극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이치는 어디 있다? 없는 곳이 없다. 다 있다 이거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딸린 이치가 있는 거야. 이런 종이 쓰는 이치가 쓰여지는 이치가 있잖아. 그 이치를 소홀히 하면은 그 사람은 공부가 끝인 거야. 이제 그 이치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사람인 거야, 사람. 자, 가자. 가니. 불능급자까지 됐죠? 순력불이라는 말 됐어요? 그 이치가 너무 순수해서 끊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 개, 범, 부자지, 자원이, 이 개자는 대체로, 아마도, 그런 뜻이에요. 대체로. 범, 부자지, 자원. 여기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 그래. 알았지? 부자를 공자님을 부자라 그래요. 부자지 자언이 공자님의 자언, 자자는 스스로 자자니까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류 여차라. 그 말씀하신 것들의 류는 뭐야? 종류를 자지요. 종류가 여차라, 이와 같았다. 무슨 얘기예요? 다 겸손하게 표현하셨다 이거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겸손하게 표현했다 이거. 학자, 그러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시사언이니라. 치사 두 글자는, 시사라는 말은 여기 이룰 치자 생각 사자잖아. 생각을 이루어 봄이 의 마땅할 것이다. 이 치사라는 말은 우리 아주 생각을 지극하게 해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 말이야. 오늘 핵심 내용은 뭐라고? 뭐라고요? 발분망식 낙이망후. 오늘 첫날이라 다 이게 해석은 못하지만
그 말은 알 수 있겠지. 밟은 망식, 낙이 망.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 스타일로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쭉 따라 읽어보세요. 섭공이 문 공자어 자로원을 자로 불대한대 섭공은 섭현윤 심세량이니 자는 자군이 참칭공야라 섭공이 부지 공자니 필유피 소문이 문자구로 자로 불대연함 억역 이성인지 덕이 신료미 명언자여암 자왈 여해 불알 기인야의 밟은 망식하면 낙이 망우하야 부지 노지 장지 운이오 미득 즉 발분이 망식하고 이득 즉 낙지 망운임 이시이자로 면언하야 인류자자하야 이 부지 연수지 부족하니 단차언 기호학지 독이라 연이나 신미지 즉 견기 전체 지극하여 순력 불이지묘이 유비성인이면 불능급자하니 개범부자지 자허니 류여차람 학제의 치선이니라